이번엔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의 대망의 세 번째 코너 전국 빵빵 노래자랑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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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개사를 해서 불러주면 되는 코너죠. 저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요? 음침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예. 좀 음침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예. 한번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에코빵빵 정책 노래가 첫 번째 일반인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저기요, 네. 여기 의자 있는데 거기 왜 네. 서 계시는 아니, 거죠? 아니, 이쪽에서. 네. 네. 아, 거기서 서서, 서서 하신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서 왔어요? 여기 자리 있는데? 네, 앉으세요. 여기. 아니요, 소개하고 들어가겠어요. 아, 소개를 본인이... 네. 네. 그래요? 예. 네. 아니, 일반인 맞으세요?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봤는데요, 일반인? 네, 일반인입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럼 우리도 옆에 가서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네. 근데 키가 상당히 크세요. 창희 씨보다 큰 것 같은데요? 아마 도레미네? 네. 아, 다 그렇구나. 아, 다 그렇구나. 믿거나 말거나. 야, 들어가자. 나 창피하다. 이분이 클 줄 몰랐네. 네. 예. 아니에요. 네. 뭐 준비하셨나 본데, 그럼 네.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18 미스코리아 제주진 강도림입니다. 네, 현재 아나운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 미스코리아 대회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역 대회는. 아, 지역 대회 네, 했어요? 네. 지역 대회 지금 진이신 거예요? 네. 저도 아직 많아, 제가 알거든요. 아직. 아, 정말요? 네, 전국 대회 안 했잖아요, 아직. 네. 여기 미스코리아 그쪽에 전문이시죠? 네. 그 모임에도 들어가 계시다고 그러세요? 아, 그 모임? 예, 네,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과 참 어울립니다. 네. 자. 근데 제주도 진이면은 네. 제주도를 대표하시는 분이래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뭐냐. 일반인 출연자를 모신다고 했는데 일반인 출연자 맞아요? 아니잖아요. 미스코리아. 아니, 일반인 아니죠. 어쩌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네. 아는 언니가 이 프로그램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언니가 바빠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 땡빵이시군요. 네. 아, 땡빵이라니요. 네. 매꿈. 네, 땡빵이라는데. 매꿈을 하시죠, 매꿈. 네. 예, 근데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아, 관공서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관공서에서요? 네, 구청에서 일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마이크 앞에 서 계신 거 보니까 뭐 하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노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에코 빵빵 노래방이잖아요. 네. 제가 노래 오늘 부를 노래 좀 네,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데요? 트와이스의 시그널 준비했어요. 시그널이요? 네. 시그널을 그냥 부르신다고요? 네. 그냥 그냥요? 그냥 부르실 거면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 저희가 그냥 부를 걸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닙니다. 우선은 짧게 네. 원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곡을요? 네. 원곡을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네. 음악 주세요. 반주 없이. 반주 없이. 아, 무반주로 해 또? 대단 특이하신 분이. 네, 노래를 잘 불러서 무반주 상관없습니다. 아, 노래를 잘 부르세요. 네. 그래서 무반주로. 네. 일반인 맞아요? 일반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맥꿈으로 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예. 네. 언니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음치분 나오셨고, 지금도 개그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약간, 뭐랄까, 약간 인터넷 스타 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김동훈. 이거 짤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인터넷 스타 되려고 나오신 아니에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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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난 나를 원해, 난 나를 원해. 왜 반응이 없니? 네. 자꾸 왜 이런 분들만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하시죠?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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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넌 나를 원햄수가, 원햄수가, 내 반응이 없수가. 네. 네, 제주 사투리로 불렀습니다. 네, 저 네. 그냥 거기 마이크 앞에 좀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죄 짓는 기분이에요 지금. 네. 네. 아니. 어? 네. 아니 진짜. 네. 네. 멍하네요.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사람을 자꾸 멍하게 만들어. 요즘에는 네. 그 미의 기준이 네. 약간 이런 것도 보나 봐요. 네. 이런 거를 이런 끼도 약간 네. 이렇게 멍멍미라고 하나 이런 걸.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우리 도림 씨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네. 중요한 시그널, 좀 중요한 정보 그런 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네. 뭐가 있을 거다라는 걸 지금 저희에게 암시를 네, 해주는데 네. 네. 그럼 어떤 정책을 네. 또 가지고 네. 나오셨는지 네. 7월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네. 이 중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네. 네. 그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서점에도 자주 가고 네. 진호 씨도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로 다른 데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책을. 아, 진짜요? 네, 진짜 진심이에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약간 책 같은 느낌이 있겠네요? 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니, 뭐 난독증 있어요? 왜냐면 좀 책을 읽으면 생각이 좀 깊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사는 게 더 네. 매력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책을 안 읽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네. 무슨 책 읽었었죠? 저 최근에 유병재 씨가 책을 선물해 줄 거예요. 맞아요, 샀어요. 비의 농담이라고 뭐 베스트셀러래요.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해서 선물해 줄 거거든요. 네. 제 트렁크에 아직도 있어요. 한 번 안 그랬어요. 진짜 안 읽으시네요. 네, 진짜 안 읽어요. 네, 그러네요. 그림 없으면 더 안 네. 봐요, 또.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쵸.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사는 일이 조금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보다는요. 네, 저도 네. 좀 책으로, 종이책으로 보기보다는 이북이나 이렇게 간편하게 그쵸. 다운받아서 보는 편이에요. 이북이요? 네. 이북으로 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가시죠. 네. 이북. 나 일단 밥 이북식으로 먹어. 나 이북 냉면 좀 먹고 싶다.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데. 예. 너무 갑자기. 아니 이북 많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북 뭔지 아시죠? 에이 당연하죠. 인터넷북. 인터넷북이죠. 인터넷북. 네. 저기. 인터넷북 아니야. 인터넷북 아니야. 네. 이가 야 인터넷은 아이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북 뭐지? 이북. 이북. 뭐지? 네. 오케이 아무튼 저쪽은 이북 우리는 이남. 오케이. 네. 정리. 이렇게 정리하고. 도림 씨가 네. 그 개사를 한 노래를 네.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로 임팩트가 있어야 돼. 네. 그 임팩트가 있는 노래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로서 정책을 알 수 있는 네. 잘할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는 들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사실 잘 들을 자신 없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서공연비 네. 소득공제를 네. 담은 노래죠. 한번 들어볼게요. 정책이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네. 찌릿찌릿거렸어요. 저는 닭다리 돋아가지고 네. 찌릿찌릿거려가지고 예. 근데 힘들죠, 그죠, 도림 씨. 네. 이렇게 네. 나오셔서 노래 부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치. 저희도 사실 창피하고 그럴 때인데. 자, 근데 뭐 노래 뭐 점수를 솔직히 한번 매겨볼까요, 진호 씨?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코너는 빵빵 네. 노래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자랑에서는 또 딩동댕과 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남창희 씨. 제가 결정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진우 씨랑 같이 함께 결정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래. 자, 빵빵 노래자랑 전국 빵빵 노래자랑. 아, 어찌됐든 첫 회. 첫 회에 내가 첫 회 땡 주면 네. 우리가 재수도 없어. 그렇죠. 첫 회 땡을 주면 우리 프로그램이 뭔가 더 좋은 기운, 더 좋은 기운을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가 내가 딩동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 가사에 대해서는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좀 뭔가 기회 딱 바뀌게 신용카드로 네. 사인을 하고 결제하면 돼. 가사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 도림 씨가 좀 약간 창피해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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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네, 좋은 것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전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저 왜냐면 공연이나 우리 책 같은 거 많이 사니까 이거 딱 손도금 좀 받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강도림 씨 나오셔서 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KTV에서 네, 네.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또 7월 1일부터 네. 보서 공연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네. 새롭게 또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두 분도 많이 네. 책 공연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림 씨 때문에라도 네. 조금 더 책을 또 많이 사서 보겠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유병재 씨 책 꼭 읽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 버리려고요. 아, 꼭 읽으세요. 좋은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림 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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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신도림역 지나면 도림 씨 생각날 것 같아요. 나 저녁에 닭도림탕 먹으려고. 네,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이 네 번째 코너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아, 뭔가 네. 이 조명 자체가 네. 디너쇼 느낌 나지 않나요? 디너쇼면 뭐 음식이라도 좀 줘야지. 디너쇼지. 아니, 음식은 없어요. 그냥 디너쇼예요. 그냥 저녁쇼야, 저녁쇼. 네, 저녁쇼.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코빵빵 저희 네 번째 네. 순서는요. 네. 네.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의 디너쇼입니다, 여러분. 오, 네. 디너쇼. 근데 디너쇼 하면 그 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줄 알고 네. 게스트를 섭외했어요. 누굴 섭외했습니까? 근데 첫 해부터 굉장히 빵빵하신 분이 나왔어요. 빵빵하신 분? 저희 전에 사전 인터뷰 때는 네. 가수분 준비하기 섭외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맞아. KTV에 안 나온다고. 네. 근데 첫 해부터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울랄라 세션에 울랄라 세션! 네. 하진석 씨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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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앉으세요. 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또 네. 첫 해부터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아닙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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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울랄라 세션의 막내 보컬 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막내구나. 예, 네, 제가 막내. 개인적으로 저 울랄라 세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울랄라 세션을 왜 굉장히 좋아합니까? 아, 네.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네. 어떤 것들? 춤. 춤. 아, 그러니까 퍼포먼스.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일단 노래. 노래 실력이 네. 다 멤버들이 다 출중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회사 자체가 좋아요. 회사. 그러니까 어디 회사 상님이랑 친구인 것 같은데? 여기 회사 대표님이 저랑 또 동기. 맞아요. 네. 네. 저랑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그럼 진호 씨가 혹시 전화해서 섭외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피디님이 직접 섭외하신 겁니까? 네, 감독님이 섭외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KTV를 자꾸 꺼려 한다고 그러는데 가수분들이. 준석 씨가 어떻게 나오시게 됐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일단은 뭐 연락을 받아서 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에 대해서 네. 저도 좀 어느 정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회에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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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제가 네. 준석 씨 네.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작년 말에 킥복싱 대회에서 1등. 제가 이제 하이킥으로 TKO를 아 하이킥으로 네. 그러면 창희 형 눈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뭐 여기서 원투 펀치 가고 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다시 볼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머리에 이거 딱 하고 있으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걸 딱 이것만 찾는 거 이것만 아 이것만 이것만 제가 날치면 안 되지 제가 운동 안 한 지 좀 됐는데 아 이거 좀 딱 낮출게요 그러면 여기서 빡. 우와 예 아. 네. 우리 하준석 씨 같은 경우는 네. 고음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울랄라 세션에서도 고음 담당이래요? 네, 또 아무래도 네. 술에서 좀 고음 위주로 많이 좀 파트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좀 고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도 한번 살짝 뭐 고음 시범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네. 너는 내 안에 있어. 오. 뭐 이 정도. 예. 소찬이. 예예. 티얼스. 약간 미성이시네요,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좀 네. 변성기가 이렇게 좀 심하게 안 와서 네. 그래서 좀 고음이 잘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고음 잘하는 분들이 약간 돌고래 소리 같은 거 되잖아요. 네.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제가 뭐 동물은 아니었고 돌고래는 아니었고 네. 아,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럼 안 돼요? 저기 네. 삼치 소리다 그러는데 네. 네. 생선 쪽으로? 네. 아. 삼치 소리가 안 돼요? 네. 삼치 소리가 어떤 거죠? 아. 그 이후에 그 게스트 모셔놓고 그렇게 어? 무례한 질문하면 어떡하나? 삼치 소리라니? 삼치 소리가 뭐야? 아, 창희 형한테 약간 네. 입에서 네. 고등어 허벅지 냄새가 나요. 아이, 그 이후에 네. 너무하네. 농담이 지나쳐. 오케이. 네. 그럼 우리도 약간 살짝 고음 대결 한번 해보자. 내가 봤을 때 나 근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는 준석 씨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 그러면 저희 그걸로 음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음계로. 도레미로. 네, 도레미. 저랑 차이 씨랑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저희가 내가 먼저. 해? 네. 오케이.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 준석 씨가 소개해 줄 만한 정책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네. 바로 이제 행복주택인데요. 네. 이제 행복주택이 이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공공주택을 좀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럼 우리 준석 씨가 네. 행복주택 이 정책에 대해서 개사를 또 해오셨어요. 그쵸.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준석 씨 한번 또 지금 준비됐습니까? 아, 준비됐습니다. 아, 근데 네. 준석 씨가 네. 부르면 이게 귀에 꽂힐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계속 부를 것 같아. 그 뒷발이면 네. 행복주택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사 전달 위주로 한번 오케이.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귀에 다 꽂혔어요 지금 다 완전 귀에 때려 박았어 진짜 1600 천사 1600 천사 못 읽겠어요 네. 이 구절은 1600 천사 아니 정말로 네. 아니 나 네. 너무 웃긴 게 이런 정말 이 좋은 보컬에다가 네. 이런 개사를 해가지고 정말 고퀄의 고퀄리티의 음악을 이렇게 개사를 하니까 난 그게 더 웃긴 거야 사실 네. 앞에 하신 분들이 기억이 안 나 오히려 여기가 더 웃겨. 와. 야, 이 코너 야.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출연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거야말로 나는 가수다네. 네, 진짜로. 아. 예, 이렇게 와, 딜리버리가 잘 되는 아. 가사가 정말 잘 들리는 네네. 와, 개사를 해 가지고 불러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그 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뭐 네. 뭐 이런 분들이 바로 청약을 하면 이게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매번 각 지역마다 청약자가 진짜 네. 엄청 몰려서 네. 굉장히 인기인데요. 네.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어마어마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사실 살짝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일단 요즘 이제 저희 같은 네.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싱글족. 네. 좀 제약들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싱글족들은 조금 이제 중심 지역에서 네. 좀 떨어져 있는 곳. 네. 또 그리고 또 어떤 매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네, 신혼부부는. 네. 그리고 또 자동차를 또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 그런 좀 제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확실히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그쵸, 기회가 혜택이... 먼저 가는 게 네, 네. 맞다고 보고요. 우선순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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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준석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아,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누추한 곳 오셨어요. 감사해요. 아, 좀 누추하긴 했어요. 너무 길이 저희 어디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 네. 사실 여기가 깨끗하긴 하지만 네, 네. 사실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이 아, 사실은 오는 길이 험하고 저 오면서 레미콘 자동차를 7대 봤어요. 네. 그리고 계속 눈두렁 받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힘들었어요. 네. 준석 씨 아무튼 네. 그 무서움 속에서도 달려오셔서 네. 이렇게 노래 멋지게 불러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로 네. 1600 천사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600 천사는 예. 행복주택을 네. 의미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그럼 우리 같이 1600 천사를 크게 한번 외치고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걸 안에서 네. 인사드리죠. 아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석 씨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1600 천사 문의하며 이렇게까지만 부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에코빵빵 노래방 외치면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1600 천사 문의하며 자 에코빵빵 정책 노래방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600 천사 야 무조건 이게 이거는 하겠다.